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이 이 땅에 태어나 승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패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 을이 아니라 갑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케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이 거친 세상 속에 나가보다 보면 세상은 한없이 높고 거칠고 나보다 더 강한 아말렉과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큰 덩치와 높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작아지고 스스로 내 스스로가 너무 왜소함을 느끼다 보면 세상을 나가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움츠리게 되며 또 한번 용기 내어 나갔다가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서 한방 먹고 이렇게 코피 터지고 나면 야 세상 정말 힘들다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 갇혀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홀로족들이 많다잖아요. 결혼도 두려운 거예요. 회사도 두렵고 밥 먹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홀로족이 너무 많아. 교회 나오는 사람 빼고 교회 안 나와서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 때도 안 나가고 그냥 그래서 요즘 웃기는 식당이 있다? 나 홀로 식당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캄캄하게 가지고 혼자서 다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독신 아파트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폭풍 속에 빠져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조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안 되고 초지일간 우리의 마음을 딱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에다가 두고 전혀 응답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기도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어이 응답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기도했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파묻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환경의 변화가 무상해요. 하루에도 바다의 물결이 쓸물과 있고 밀물이 있듯이 우리의 감정도 초석으로 바뀌는데 모르긴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변수가 하루에도 3만 5천 번 이상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석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인데 이건 3만 5천이면 뭐 초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헷가닥지가닥 헷가닥지가닥 자기 마음 갈 곳 자기도 모르잖아.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사람이 강하려면 싸움을 하려면 싸움을 많이 해봐야 되고 많이 두드려봐서 두드려 맞아가 맵집을 키워야 되듯이 믿음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그 대과업을 두고 여호수아에게 돈을 주셨거나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라 너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편한 환경이 주어져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경이 조속으로 바뀌어도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사탄의 저항이 있고 시험이 있고 조금 안 좋은 틱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겁먹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머나 기도하면 안 되네, 기도하면 안 되겠네, 하물며 어머나 교회 가면 안 되겠네, 교회 가니까 이상한 재수가 안 좋네, 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거는 마귀가 저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겨내야죠. 아멘 합시다. 저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몸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게 병이 있어 아픈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만신이 쑤시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게 뭐냐면 제가요 은혜 받고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이 못 가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데, 와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대전 가서 내려야지.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이게 분명히 마귀다. 내가 대전에서 내리면 어? 내가 지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견뎌가지고 목포에 딱 내리니까 아픈 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강하려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 없는 곳에서 살고 싶으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죽어버리면 돼요. 죽어버리면 상처가 없어요. 무덤가에 딱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요 빨리 다니면 바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방이 나를 괴롭히고 많은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없는 세상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마음이 강해지면 문제가 사라져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너무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단련받아 이걸 이겨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 안 해줬다고, 아 이거 목사님이 악수를 하는데 김 지사를 보더니 또 많은 사람 보더니 아이고 집사님 이랬는데 자기를 보더니 그냥 이렇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차별한데, 아니 웃자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밀려나가니까 볼 수도 있고, 아 이 사람 인사한테 갑자기 돌립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문제 삼지 마세요. 저는 기억도 없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그렇게 합디다. 문제 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문제시하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안 된다. 아멘. 사람이 크다 하는 것은 마음이 큰 것을 일컬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에서 향기를 내뿜으며 많은 절망으로 인하여 고기를 뜯고 온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좋은 음식 먹으며 좋은 옷 입고 아무 고생 안 하고 산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간 예가 없어요. 다 고생하며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도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슬픔을 머금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을 이겨낸 사람, 그 슬픔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는 것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 가시 같은 사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가시 같은 사람 어째 재수없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 고생스러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저 높은 산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 저 높은 산 오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많이 견뎌낸 뒤에야, 아픔을 다 견뎌낸 뒤에야 상처가 덧나서 곰고 냄새나고 원망 불평하는 영혼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통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받는 것이지,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단련받아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파도가 무섭다고 움츠리고 바람이 무섭다고 움츠리고 눈보라가 무섭다고 움츠리면 어느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직장도 안 다니고 꿈이 뭔지 아십니까? 무인도에 가서 나 사람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가보세요. 하루도 못 산다니까? 심심해서 못 살아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삐적거려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보낸 게 아니고 그렇게 40년을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 일곱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 같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담대함이 생기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승리 뒤에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가나안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혹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아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과부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힘과 능력과 은혜 입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는 말이지 믿음의 사람이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천국은요, 약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 강자가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을로 만든 게 아니고 갑으로 만든 거예요. 너는 땅을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는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땅의 주인일 거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다가 명령하여 이름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을의 입장으로 살지 말고 갑의 입장으로 살아라. 그것도 행포를 부리는 갑이 아니라 사랑과 꿈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갑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가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으며, 길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두려웠어, 실패가 두려웠어, 내일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가슴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어제까지 번 돈 몇 푼 안 되는 거 쪼개가지고 죽을 때까지 빨아먹고 죽을 생각했던 사람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벌레도부터 못한 사람이야. 진짜로 벌레도 안 그런다. 오늘 먹을 것 주셨던 하나님 내일도 먹을 것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업 안 돼요. 목사님, 요즘 개척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장사해도 안 돼요. 그런 말 달고 다니지 마라. 옆에 분들 보면 하면 된다. 시작. 아멘. 어제의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힘을 믿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뭐냐?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를 딱 주시면 사바라 하면 그냥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척 안 하면 하는 거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제 그 뜯어먹고 살지 마세요. 오늘 내리는 만나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사람 무섭다고, 한두 사람 사기당했다고, 한두 사람 실망했다고 다 사람은 다 그 모양 그 꼴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몇 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면 고립형 인간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라고. 믿습니까?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한 뒤에 나를 증거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단련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율비기 넣을 때가 쓰지 못합니다. 단련받아야 됩니다. 소란 남편이 격투기를 했대.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50일이 기적할 때 한번 치봤어. 격투기 했는지 안 했는지 격투기 안 한 것 같은 느낌이야. 배가 물렁물렁물렁해. 옛날에 했는가 봐. 그런데 여러분 물어봤어요. 격투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고. 자기보다 10배 힘센 사람, 잘 싸우는 사람과 싸워가지고 그 주먹으로 패고 다리로 차는 그 고통을 악으로 견뎌낸다는 거예요. 계속 참고 막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아픔을 참아내면 맵집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포기했대. 그 이유가 뭐냐? 고통을 못 참은 거야. 제가요 격투기 선수들 훈련하는 걸 텔레비전을 통해 봤어요. 세상에 사람을 이어놓고 이만한 쇳덩어리 가지고 배를 두드리 패는데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허벅지를 얼마나 맞습니까? 근데 이 허벅지 여러분 급소가 있어가지고 허벅지 잘못 채우면요 진짜 숨을 못 쉴 만큼 아파요. 근데 거기를 나무목 막대기 가지고 계속 패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팍! 피멍에 들어도 철뚝하면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함으로 맵집이 생기는 거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도 그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슬픈 눈물을 흘리게 하실까? 왜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의 늪에 나를 빠뜨렸었을까?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웃으며 다가갔는데 그 사람은 내 가슴에 빗술을 꽂으며 위로받지 못할 슬픈 눈물을 흘린 상처를 남기고 잔인한 얼굴 나며 한번 짝지를 보고 떠나가 버리잖아. 그러면 그것을 두고 막 씹고 뱉고 꿈에도 불러드리고 잠에도 불러드리고 잠 못 자고 달팽이 잠자고 이러면요 상처가 더 나서 사람 인간 깊이 성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단련하는 거야. 내 마음의 맵집을 키우려 그러시는 거야. 생각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견디면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내를 통하여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단련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성도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이야기가 문제만 들어. 그러면 목사가 정신을 못 차려. 중심을 못 잡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목회 안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나 못해 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요 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배가 쉐빙선이에요. 쉐빙선이 뭐냐면 조그마한 종이배 물에 띄워놓으면 간달간달간달간달 가다가 조그마한 지푸라기 하나 걸림이도요 살랑살랑 하다가 바람 캣 꼬꾸라져가지고 쑥 젖어 가라앉아 버립니다. 쉐빙선은 무슨 배냐? 알라스카 같은 데 가면 추운 겨울날 얼음이 내가 상상이 안 가는데 바다가 얼어요. 바다가 얼면 그 얼음 두께가 2m, 3m 됩니다. 이 2m, 3m가 얼려오는 이 얼음 위를 배가 지나가는데 엔진을 쏙 어마어마한 마력의 엔진, 거기는 엔진과 배밖에 없어요. 한 3m 두꺼운 철판하고 엔진하고 스크류를 3개, 4개 달아가지고 확 돌려가지고 얼음을 깨는 배가 쉐빙선이에요. 여러분은요 3cm 얼음도 못 깬다. 아이고 목사님 무서워 이런다. 그 쉐빙선을 확 깨면 얼음을 깨고 나면 깨어진 얼음 뒤로 다른 배들이 쫓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쉐빙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짐을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에너지가 와요. 그래서 나 한 가정 먹이 살리는 것이 너무 시시해. 그래서 이웃을 품는 거요.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동네를 품는 거요.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열방을 품는 거지. 아멘 합시다. 마음의 에너지가 상실되면요, 내 혼자 사는 것도 지겨워서 문을 걸어 잠근다니까. 그 패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 합시다.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항하고 시험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스톨드업 하는 건 뭡니까? 마음 막 이어져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을 탁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무장하여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나 참아낼 수가 있어. 아멘. 겸손한 영성이 오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여 내 마음을 씌어 지을 때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원수 갚을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겸손한 영성이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아무렇지가 않아. 영향받지 않아요. 너는 씨부리라, 나는 간다, 이렇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한 뒤에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 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동안에는 어는 풀무는 검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만지실 때 교만하지 말고 노루처럼 발짝발짝 뛰지 말고 다 참으세요. 그날이 온다. 아멘. 이 칠흑 같은 삶의 어둠이 지나놓고 나면 아름다운 동적 하늘에 떠오른 태양이 내 삶을 밝혀줄 것이며, 나의 이 슬픔도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예정되어진 승리, 그 predestination, the victory 하는 그 predestinated 하는 뭡니까? 이게 미리 딱 정해졌다 하는 거지. 딱 정해진 뭐가? 승리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따라 합시다. 우리는 승리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당신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잠갔던 문 열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세상이 두렵고 싫고 힘들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정말 싫어서 커튼 확 닫아버리고 그랬습니다. 안 믿어지죠? 저도 한때 그랬더라니까. 그런데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신기해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아침에 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지쳐있으면 늦잠 자잖아요. 깊은 잠 못 자니까. 그래서 아침에 다 일어나면요, 더러운, 아이고 또 저 태양 또 올랐네 이랬었는데,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커튼을 제가 치고 있더라고요. 커튼을 치니까 걔는 긋고 있더라고요. 그 창문을 쫙 내는데 그 느낌이 뭐냐면, 태양이 제 얼굴을 쫙 비칠 때 저 태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기회이다. 아멘. 이 생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기회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첫째로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자,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점에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때인데, 이 폭군 네로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그리고 더 증오한 것은 기독교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들은 잡으면 다 불태워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드리 패고, 이게 그냥 말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도 피해 다녔을 뿐 아니고 자기 동족들 간에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민족을 팔아 배부르려고 하는 배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동족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조심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고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거짓 형제들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건요 끊임없이 고통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편한 길을 들어서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자고 가는 길이고 가치 있는 삶 살자고 가는 길입니다. 가다 보면 사탄에 의하여 저항도 있고 사람들과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칼도 이길 수 없고 창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56편 2절에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다윗은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국가의 권력이 그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죽음 앞에 맞닥뜨렸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기로 앞에 서기도 하고 두려움 앞에 서기도 되지만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바울은 그걸 결국 한 번은요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고발당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두드리 맞았냐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쇠줄에 묶여서 토굴에 갇혀버렸어요.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피를 줄줄 흘려도 누가 하나 치유해주는 사람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송했다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그 옥문을 흔들었어요. 옥태를 흔들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고 묶은 쇠줄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를 두드리 패고 고문했던 간수장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보이지 않는 신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며 그를 패서 피투성 만들었던 그 간수가 청하여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치료해드리고 밥을 차려드리고 극진히 대답하여 우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관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로마가 기독교화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를 정복해버립니다. 한 사람 건너가 두드림 맞는 힘없는 모습으로 갔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국가를 함락하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듯이 오늘 사랑 여러분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자분들은 잠시 길을 막든지 말든지 좀 길을 좀 닫고 있으십시오. 남자분들한테 물어봅시다. 남자분들에게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자분들은 더 그래. 여자분들이 아들 더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요, 저한테 뭐 반찬 해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만 온다면요, 내보고 돈 내놔래. 반찬 해준다고. 아들은요, 엄마도 아버지도 좋아해요. 딸은 뭐냐? 딸은 더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위기 상황이 와서 아내와 아들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에 당하는 일은 밥도 못 얻으면 그날로 끝납니다. 그냥 그날이 오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자기의 미래요, 꿈이요, 자기 분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려고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힘없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에 가득 찬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 듣게 만듭니다. 침뱉음을 당하게 만들고 뺨맞게 만들고 채찍에 맞게 만들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게 만듭니다. 그 일련의 모든 그 과정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요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자식이 조금 고생하고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프잖아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내놓았어요. 너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긴 고통의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에 숨을 들이키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며 죽음으로 고통을 끝낼 때 하나님은 그 참혹한 순간을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 슬픔을 볼 수가 없었어. 그 죄악의 고통을 볼 수가 없었어.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대신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고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문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무엇을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외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 그 참혹한 죽음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얻은 생명인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포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자신을 착하고 죄악에 때묻히고 가치 없는 길 걸어가고 무의미한 곳에 내 몸을 던집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소중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 초점 맞춰보세요. 우리는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 못합니다. 양심이 발동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돈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세요. 길이 필요하면 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만 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장 precious gift라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성령 받으면 우리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성령 받으면 우리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 서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만지시는 것 다산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사랑으로 속삭이는 그 속삭임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님이 내 외로운 가슴을 적셔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그 다산품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의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성령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죽여 살린 몸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눈물, 그 참담함을 견뎌내고 난 뒤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8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 자,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를 먹고 살아났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처럼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값 때문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질없이 의미 없이 유혹당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는 그 죄에서 용서받는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교회 처음 나올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놓고 집사가 돼도 죄인입니다,
장로가 때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염치 없게 나 지금 이것만으로도 황송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보면 진짜 감사 잘하는 사람 같이 여기진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꾹꾹 삼키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번 회개했으면, 용서 받았으면 맨날 주여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 소리 한 번으로 끝내십시오. 아멘. 죽을 때까지 죄인이란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뭐냐면 1심에서 너는 죄인이야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심에서 무죄야 판결받는 상위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 무죄 선고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용서함을 받은 걸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용서 받았으면 끝내야지. 이런 봐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지나치게 철이 들었어. 다섯 살 먹는 아이가 거룩하신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번 돈 가지고 그 돈으로 난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피눈물 흘린 돈 가지고 주시는 음식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앵불이 내쌌고 막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고 아버지가 야 저 새끼야 내 걸 내가 네 옷 사주는 게 나의 행복이란다. 내가 번 돈으로 네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행복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아멘하고 받아 먹어야지. 철도 머리에 그 뭐도 안 많은 사람 이러면 조금만 해서 또 거룩하신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것을 받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되겠어? 폐죽이지 버리지 그냥. 아버지 걸 받아야지. 땡해야지. 아멘 합시다.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버지가 주는 걸 받아 먹는 걸 행복으로 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 한다고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60이 되어도 죄인입니다. 70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라 그래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맨날 지옥 공포증에 걸려서 그러지 마라. 여러분 내가 흥분해가지고 한 개 더 눌렸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자 진실로 진실로 이런 것은 뭐냐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아멘. 이건 참이다 이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만 중요하다만 기억하고 뒤만 기억 못하면 안 돼. 그 뒤를 기억해야 돼.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뭐라고 그랬어? 얻었다는 거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 뭐냐면 봄이 눈 뜨고 봐라. 딸 예수 믿으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이미 가졌고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도 심판의 법정에 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왜? 이미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처 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촉이 안 된다니까. 저촉이 안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저촉된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믿는 법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건 어디까지만 어디까지냐면 예수님께로 이끄는 데까지 끝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너무 죄인인데 이런 마음 주는 거는 마귀 새끼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억만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보상 때문에 너는 이제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려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언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들지 말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됨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을 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achieved righteousness가 아니고 성취되어진 의가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저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여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선언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판결 대법관이신 대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느 존재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음에서 자유하고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이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